지금. 이거저거 잘라내면 한 20분 정도 나올 거야. 중간에 루즈 질 때 몇 번 잘라낼 때가 있었어. 아, 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자, 다음 코너는, 우리 일본의 그 배우 누구죠? 그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배우. 73년생 배우 누구 있죠? 스기오라 보키 씨. 아, 네. 스기오라 보키 씨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말라온께서 네. 치보미랑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 미노루를 데리고 시사 산보를 하는 코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노루를 이해시켜야 돼. 시사 얘기를 하면서. 말라의 시사 산보. 자, 우리가 저번에 녹음을 한 게 살아있긴 한데, 네. 저번 녹음에서 처음에 말로님께서 얘기하신 사람이 우병우 씨였죠. 네네. 네. 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 새로운 의혹이 오늘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강남 땅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 화성 땅도 나왔고요. 뭐 저 처가의 부평의 뭐 건물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까도 깨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끝없는 양파수석 우병우 끝없는 의혹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니까 우병우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입니까? 네,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뭐 하는 자리죠? 공무원들 임용할 때 네.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 자체가 개그다. 그 자체가 개그다. 그래서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네. 그때 민정수석은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 예, 대표님이 그랬었죠. 전 대표님이 이제 민정수석이셨고 굉장히 깨끗하신 분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네. 사모님 보고 동창회도 나가지 말고 백화점도 가지 말고 백화점 가지 말라 그랬지. 맞아. 왜냐하면 그걸 사는 누군가가 보면 그렇지. 그거조차도 비리로 보일 수 있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던 그런 자리죠. 그게 민정수석의 자세인데 자리죠. 그런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 우병우 씨는 이거는 화장실 청소하는 새끼가 변기통 아니 변기가 아니라 세면대에 똥을 싸는 격이야. 그러니까 그 퍼블링 네이처라는 네이처. 화장품 아시나요? 네 알죠. 그러니까 화장품 사장 이 새끼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뭐 온갖 걸 다 해봤겠지. 그랬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분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박만 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지. 한쪽 목에 그냥 올인하실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도박은 우리나라의 큰 범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범죄가 아닌 거 아니야. 흑인 중이니까요. 네, 그래서 도박은 범죄인데 이제 도박이 범죄인데 자기가 범죄가 안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죠. 누구한테? 진경준이라는 사람한테. 진경준은 뭐 하는 새끼인가요? 이 새끼는 또 검사장이죠. 와, 이야 아름답다 진짜 민정의 검사장의 그래서 이 검사장이 되신 분인데 네. 원래 가만히 있었으면 네. 이 사람이 이제 소년급제에다가 20살 때 이제 사실 그다음에 저기 연수원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했고 한마디로 대가리는 타고났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로스쿨을 갔다 왔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이메일도 하버드만 쓰신다는 전설적인 지메일 안 쓰고 하버드만 아니 검찰청 메일도 안 쓰고 하버드 공무원들은 코리아닷컴 쓰네 코리아.kr 몰라요 저 공무원이었던지를 쓰는지는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저는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넥슨이 아시다시피 그 넥슨 사건이 예전에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벌게 된 게 넥슨한테 비상장 주식을 받은 거야. 우연히. 아니 이분은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지가 달라 그랬어. 야 주식 좀 줘봐. 주식 좀 줘봐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제 상장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번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마사오닷컴 같은 것이 상장되기 전에 이제 업다님이 내가 가서 그런 거야 민호루야 주식 좀 줘라 아니 주식을 사야 되지 주는 건 없지 아 그치 그렇죠 나한테 좀 팔아라 근데 그래서 진경준은 야 근데 이걸 내가 사야 돼 이렇게 한 거야 검사잖아 내가 검사인데 네가 사서 줘 그러면서 이제 넥슨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게임이 카트라이드잖아요 그렇죠 자동차에서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자동차에서 하니까 자동차도 하고 이게 이분이 준비한 최대 계획이야. 제네시스도 받고 넥슨은 그래서 자동차를 넥슨 받았다. 자동차. 그리고 물폭탄도 받았겠지. 나이스 진짜. 설사.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진경준이 일어선 거지 옷도 돈도 많이 벌고 컸어. 여행도 전부 다 넥슨에서 돈 대주고 가족 여행. 야 이렇게 살면 존나 행복하겠다. 내가 돈 쓰는데 누가 뒤에서 다 계산해주면 아마 마사오 닷컴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주식 좀 사야겠는데. 야 좀 사서 줘봐봐. 아니. 님이 먼저 돈을 주고 아 네. 먼저 뒷구경을 주고 이 돈 내가 줘야 돼 이렇게 묻는 거지. 이야 이거 고난이도 스킬입니다. 한번 둘러쳤어. 자 그런데 네. 우연히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진경준이 이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네. 이제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 검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나왔는데 네. 네. 우연히 그 빌딩 안에 네. 우병우도 있었던 거지. 아,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둘은 뭐 상관이 없어. 엄청난 우연이네. 어, 그렇죠. 2년이야, 2년. 이 정도면. 네, 2년. 어. 완전, 아니, 2년이라기보다 좀 우연.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처가집도 부자인 거야. 아~ 우연히. 우연히. 아~ 우연히 부잣집 처자를 만난 거네. 우연히. 우연히. 아~ 그런데 또 사놓은 땅이 우연히 땅값이 없는 게 올라가는지. 우연히. 어, 우연히. 아~ 그리고, 지금 우병우 씨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역에 있는 땅을 팔았는데 거기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가 한 7명쯤 돼. 엮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팔리는 부동산인데 우연히 그때 또 넥슨이 사옥이 필요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그 타이밍이 아니라 우연인 거. 그러니까 우연인데 기가 막히게 넥슨도 맞았네. 강남역에 있는 땅을 사서 저기 사옥을 지으려다가 땅은 사고 나서 2년 후에 되팔았어. 왜냐하면 사업을 강남역에 안 지었거든. 아니, 또 계획이 또 틀렸어. 네, 아, 그러니까. 우연히 그 돈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액수가 된 받아쳐먹은 게 돼버렸고.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억울하지. 억울하네. 그래서 억울해서 그렇게 막 난리 지랄을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냥 서울 경찰청에 보냈는데 꽃보직으로 우연히 가게 된 거고. 우연히. 뭘 했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운이 좋네.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사람은 또 그냥 차도 한 대도 없지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우병우는 재산 신고를 했는데 차가 없는데. 그 사모님이 네. 법인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그 법인에 이제 차가 다섯 대쯤이 돼. 기사도 있고. 포르쉐를. 마세라티도 있더라고. 뭐 그렇지.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그게 뭐 초등학교 앞에 자꾸 돼 있었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 내가 보기에도 엄청난 우연이네. 그건 우연인 거지. 우연인 거지. 왜냐하면 뭐 그렇게 사고 나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는 안 하게 됐던 그런 우연인 거지. 설마 법을 알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깜빡했거나 뭐 그렇죠. 와이프가 얘기를 안 했거나.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는데 뭘 그런 걸 잘하시게. 법인인데. 그럼 법인이니까. 법인 재산을 뭐 개인 재산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나. 법인이니까. 그런 사람이 민정수석이라고. 브라보 씨발. 민정수석 대단하다. 민정수석 되려면 로또 정도의 그 당첨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는 이제 한 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다 그것도 우연히 그걸 다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하늘우를 한 점 부끄러워서 살아가지고 야, 진짜. 나와서 되게 억울하다 울더라고. 마사오다크. 근데 이분이 다른 건 난 다 참을 수 있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피아제 시계 넘두렁에 버렸다 얘기했던 그 새끼란 말이에요. 이 새끼 때문에 이 새끼가 언론을 흘리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받으러 가는 길을 방송 상사에서 헬기로 중계를 했죠. 지금 휴게소에서 내렸네. 남자 화장실 들어갔네. 씨발 네. 뭐 감자를 사 먹었네. 이런 얘기를 했죠.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 않을 법한. 정말 그렇지. 정말 대역죄인인 줄 알았어. 왜 이래?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자기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다 저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죠. 뭐 다 내로남불인데 씨발 그것도 어느 정도지. 앵간해야지 씨발. 앵간해야 넘어가지 개새끼야. 그 처제가 아 맞다. 나 처제 검색해봐. 우병우 처제 검색해봐. 기가 막히는 게 나와. 이분이 또 다 휴대폰 들었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중남미 쪽에 나라를 치니까 연관 검색으로 찾아 바로 뜨네. 그죠? 중남미 쪽에 나라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나라의 국적이 갖고 싶어진 거야. 우연히 국적 쇼핑. 네. 아니 쇼핑하기보다는 국적 한 세 군데밖에 안 봤고. 채널 A가 국적 그래서 이분이 그 나라의 국적을 샀어. 근데 우연히 또 그 나라가 조세 피난처네? 그렇죠. 정말 우연인 거죠. 진짜 어마어마.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인데 하필이면 또 국적을 샀는데 거기가 조세 피난처야. 나라 이름이 기가 막혀. 처음 들어봤어요. 읽어봐. 민호를. 세인트 크리스토 퍼네비스? 아, 이런 나라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병우 씨 처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전에 괌이었어요, 또. 아, 또 괌이었어요. 그 전엔 괌이었고 뭐 그런데. 설마 조세 피난처기 때문에 가셨다기보다는 사고 보니 조세 피난처였던 거죠. 우연히. 우연히. 사고 나니까 조세 피가 나기 시작했던 거야. 조세 피가 나요? 조세 피난처니까. 미안합니다. 어쨌든 민정수석이라는 거. 네. 그분이 민정수석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을 그분이 예전에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워요. 네, 왜냐하면 요 앞전 민정수석이 조응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거든요. 그랬었죠. 이제 이분이 뭘 하려 그랬었냐면 왜 이렇게 좋아요 갑자기? 그 정윤회 씨라고 아 윤회 씨 요 아 정윤회 집 스마트 아 윤회 그래서 그분이 네. 예전에 이제 뭐 사건이 하나 걸렸던 게 있었어요. 그 딸내미 승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조응천이 저기 수사를 하려 그랬거든요. 민정수석실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걸 하는 거지. 공직자가 무슨 비리가 있거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렇지. 문제가 있었을 때 수사를 하는 게 민정수석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 자제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지만 동생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동생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한 번 또 꽂았다 그러면 이제. 아,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손가락을 꽂았다. 좀 그러지 마. 좀. 철사장 같은 거 수련할지도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그 잘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조홍천을 해임시키고 나니. 그러니까 그거 진짜로 수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잘린 거 아니야. 수사한다고 발표만 하고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렇죠. 문제가 근데 이제 거 아니?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한 게, 바로 우병우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나름 공도 있는 새끼군요.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누구 입장에서 공인지 모르겠지만. 안 자른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매께서는 입장 표현을 하셨죠. 흔들리지 말고 꼬꼬시 버텨라. 넌 민정수석감이야! 넌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정부가 표상하는 이미지야, 뭐 이런 거지. 아. 그때 말로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할매께서는 누구한테 남이 뭘 시켜서 하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지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를 수는 있지만 남이 자르라고 했었을 때 자르지는 않죠. 그렇지. 그건 우리 저기 PD님한테 여쭤보면 그런 여자분들이 있나 봐요. 호연님.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딴지 됐어. 안 듣고 있었어. 네. 똥 얘기 아니면 딴지 됐네. 스카물 매니아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군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이 새끼가 검찰한테 아 저기 뭐야 이랬다죠. 주알만 지나면 잠잠해지리를 왜 나를 수사를 하고 지랄이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할매가 내 편이거든. 지금 녹음 일자로 내일 할매 복귀하는데. 네. 진짜 뭐 주목이 됩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얘기를 하실지. 주옥 같은 얘기를 할지. 기가 막힌 발언이 나올 거예요. 너 또 무슨 구상 회원 거 아니야? 걘 근데 지금 아무 생각 없을 거야. 시차 때문에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겠습니까? 이러겠지 뭐. 자, 두 번째 얘기는 대우조선 얘기였었습니다. 2조냐 5조 7천억 원이냐 대우조선 분식 규모 제각각인 이유는 도대체 뭐냐 라는 뉴스가 났었어요. 자, 말러님. 네. 네. 말씀하시죠. 이제 조선업이 네. 굉장히 안 좋은 건 명확해요. 지금 되게 힘들죠. 네, 되게 힘든데 이제 분식 회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알고도 지원을 해줬냐, 아니면 이제 모르고 지원을 했냐. 분식 회계라는 거는 이제 저기 그런 거죠. 맨날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분식도 먹고 분식도 네. 먹어야 되는데 이 분식 먹을 돈을 뒷구녕으로 빼돌린 거예요. 장부를 딴 데 적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이 분식 회계는 그거예요. 이것도 파놓으면 존나 아름다워. 이게 장부에는 맨날 이익이 남는데 씨발 회사에 현금 없어. 편의점 알바가 자꾸 이상하게 적는 거야. 장사 존나 잘 되는데 계산대 열어보면 돈이 없어. 재료값 맨날 모자라.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때문인데 네. 사실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이제 3대 우리나라의 큰 조선소인데 그렇죠. 삼성하고 현대는 주인이 있죠. 네. 삼성은 지금 누워 계신 분. 아까 전에 내가 비리했을 겁니다. 열심히 지금 배변 치료를 위해 가지고 힘쓰시고 계신 누군가가 지금도 핥아주고 있을지 몰라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예전에 축구 회장하셨다고 70원. 70원. 다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없네요. 어쨌건 근데 이제 대우중공업은 네. 산업원에 이제 정부 출자 기관이죠. 정부 출자 예전에 이제 IMF 때 대우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게 채권을 다 정부가 사들이게 되고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돈을 넣겠대요. 어쨌든 뭐 지금 사실 삼성중공업이 4만 명, 네. 대우중공업이 4만 5천 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거제도에 28만 명이 되는 거예요. 거제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이거를 정부 출자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여기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몇 명 데려다 꽂았잖아요. 지가 사장자리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 네. 정부가 이제 예전에는 한참 좋을 때 산업을 팔려고 했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민영화를 시키려고 그랬죠. 민영화 겁나 좋아하는 사실은 사람이. 그 민영화도 산업은행부터 민영화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국채은행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강만수를 앉혔던 거야. 야, 민정수석이 오병호 앉힌 거나 비슷해. 그렇지. 가장 관료주의적인 정부가 모든 경제 상태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앉혔어. 강만수를 앉혔어.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 민영화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대우중공업에 꽂다 보니 그것도 재밌거든. 이게 꿀인 거야. 아, 꿀이거든. 이게 존나 꿀인 거야. 꼽아주면 돌아오는 게 있거든. 그치.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출마하실 때 사진 찍었던 사진사분이 계세요. 아, 사진사요? 아, 그분이 굉장히 사진을 잘 찍어서 네. 대우중공업 배 잘 찍으라고 거기 앉으셨어요? 거기 사회 이사시키고 넘어져가는 기업을 아름답게 야. 찍어서 보내라 이거지. 배 팔려면 사진 잘 찍어서 잘 찍어야지. 포샵도 잘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찍어야 되고 뭐 사기 신작도 시켜야 되니까 뭐 그 따위를 하다 보니 이 배 회사를 못 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국민 부담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는 잘못은 몇 명이 하고 책임 전 국민이 지는 거죠. 씨발 난 이제 그만 책임지고 싶은데.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세금을 안 넣으면 망하고 팔긴 늦었고 넣찬이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서 분식에게 금액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 2조 네. 5천억에서 5조 정도인데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조 5천억에 2조 5천억에서 5조 정도 사이인데 되게 사이가 큰데요? 2조 5천억에서 5조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참 이렇게 말하면서 나 지금 현금 10만 원이 없어. 아까 500만 원 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우리나 좀 구제해줘 씨발. 나도 10만 원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극인 거죠. 우리한테는 참 비극인 거죠. 그럼 이 정부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그냥 때려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걸 서별관 회의라고 해가지고 네. 또 서별관 서별관에서 서별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 앉아서 회의한다고 씨발 뭔 얘기가 나오겠어.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제 걱정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투여를 해서 못 살아나면 어떡하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 그러니까 긴급 자본을 투여를 했는데도 주인이 없다 보니 주인이 없으니까 어떤 말단 직원이 180억을 빼먹은 거야. 내가 180억을 빼먹은 애가 뭘 했냐면 거제도에 외국 애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에 대한 서빙을 했던 거예요. 서브를. 그래서 살 곳 있을 곳 알아봐주고 뭐 이렇게.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3억 계약이다 그러면 7억이라고 얘기해가지고 4억 빼먹고 뭐 뭐야? 야, 존나 꿀이네. 난 서브 해줬다고 해서 진짜 뭐 7억 해줬다고. 예, 순환 보직이니까 예를 들어 걔 보고 야 너 다른 데 가 그랬더니 막 저는 무식해서 일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리만 있어. 아, 나라도 거기 있고 싶지 씨발 얼마 꿀이야 거기가. 그래서 180억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도 다 빠져나가고 이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의 문제인데 이거 완전 애물단지네요. 들고 있자니 물이 줄줄 새고. 자 여기서부터 약간 좀 중요한 제가 생각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 정도면 재미가 없죠. 네 얘기해보세요.
우리나라는 경제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상시 구조조정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산업별로 어느 순간에는 이게 해운업이지만 또 어느 순간 어느 산업이 되면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산업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연관해서 계속 물고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항상 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가요. 그러면서 경영진을 남겨두는 구조가 돼. 맞아. 그렇지. 그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건 항상 말단이야. 회사한테 자구책을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회사는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을 잘라서 비용을 줄이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조조정이 되려면 단위는 이 직원들을 살려내면서 이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조정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지금 정부가 그리고 있냐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구조조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 전반에 걸쳐서 이 대우조선의 문제, 조선 해운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시금석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처음 하는 구조조정의 모양이 되는 거니 시금석 나왔습니다. 맨 처음 까는 돌을 말하는 죄송합니다. 거죠. 보도블록 하는데 시금석.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다른 산업 조정할 때도 예전에 그랬잖아. 그렇지. 얘기가 나오는 줄줄이 다 개판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야 된다. 이런. 근데 거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기는커녕 이쪽을 보지도 않고 있어요. 우병우 때. 우병우랑 저기 우리 건희용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나랑 상관없는 거제도 사람들이 잘리기 시작을 해. 맞아.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 내 친구가 잘려. 마지막엔 내가 잘린다는 거. 그게 IMF 때 있었던 거잖아요. 한보철강 무너지면서 연쇄도산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더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게 아, 나도 진지빠네. 이게 넘어오는 게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지면 그걸 갚아낼 수 있는 대출 능력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면 그 IMF 때는 기업들이 연쇄도산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다 연쇄도산. 그렇지. 중산층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고. 그러면 이건 진짜 회복이 안 돼. 이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근데 서별관은 서별관은 항상 뭘 해왔나면 4년 동안 딱 미봉책. 지금 살짝 덮어놓으면 안 보이는 것만 해왔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계속 밑으로 썩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서별관 회의 또 한다는 게 한심스러운 거야. 그럼 우리 중공업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확률은 있나요? 말로님? 충분히 대답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는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미 조선이랑 플랜트 같은 경우 이거 해양 플랜트라고 해서 석유 이렇게 뽑아내는 기계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많이 나왔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조선도 다 넘어갔어요. 유가랑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늘 우리나라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국내 소비가 없고 이렇게 국내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라 해외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깊은 한숨.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드 얘기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죠. 그 사드 유생 그 저기 사드가 설치되기로 아, 결정된 마을 있죠. 죽는 줄 알았어. 유생 상소문. 상소문 올렸는데 왕이야. 문제는 우리 할매께서 그런 문서를 해독할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한자어로 막 섞어서 쓰면 자, 그러면은 사드도 사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론 조금 쉽게 얘기해 주신다면 사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미사일 방어 체제요? 네,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이제 미사일 북한 미사일 날라오면 네, 우리가 요격시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가 항상 상시 전시 상태 전시 상태인 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휴전이고 근데 무기는 많을수록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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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상 경제학에서 내가 제가 이게 애들 가르칠 때도 하는 얘기지만 뭐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지. 결혼을 선택하면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다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실당님들처럼. 아, 이게 유머였죠. 아, 그렇죠. 이런 이런 선택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넘어가면 저 형이 아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 실장님들처럼. 돈 많고 잘생기고 시간 많긴 어렵죠. 그렇지. 뭔가 하나는 없어야 돼. 그러면서 성격은 안 좋아 보통. 잘생긴 애들은 성격이 안 좋고 난 그런 새끼들 다 고추가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성격이 좋잖아. 고추가 다 손가락만하게 달려있었으면 좋겠어. 돈이 많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근데 젊고 돈이 많으면 시간이 많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한 여자만 안 바라보지. 여자를 여자로 안 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무기를 선택하면 지금 중국과의 문제에서 있잖아요. 네.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6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자, 이 부분에 좀 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드 설치를 원한 건 미국이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중국은 그걸 싫어했단 말이죠. 당연하지. 근데 우리 할매께서 딱 잘라서 그냥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중국이 싫어하건 말건. 근데 실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중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기 뭐지 할매께서는 중국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지. 아까 얘기했잖아. 남이 뭘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안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안 땡겨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한미 협정, 한미 방호 상호 방호 상호 방위 협정 조약이라고 소파라고 하는 데서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미군은 미군 기지는 미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지네 땅에다가 그냥 박으면 돼. 지네 무기 갖다 놓는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소파 자체가 문제가 좀 있긴 하죠. 근데 뭐 그거를 지금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사드가 우리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드가 있으면 아니, 무기는 소용이 없는 무기는 많으면 없어. 많을수록 좋은데.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 북한 무기들 중에 예를 들어 사드로 방해해야 될 무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기를 갖다 놨었을 때에 대한 우리가 잃을 것들에 대한 계산이 서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무기 효용성도 좀 떨어진다는 건 거고.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떨어지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한 무기 없어요. 그 원래 그런 무기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미 FTA 때도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해. 그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망해. 어차피 우리나라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사드도 지금 무기 안 갖다 놓으면 우리 미사일에 숙대밭이 돼. 갖다 놓으면 또 중국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또 저기 뭐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어차피 망하게 돼 있는 나라긴 한데. 언제 망하는 거야? 망하게 빨리 망하지, 씨발. 우리나라 경제가 제가 나이 철들고 10살 때부터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경제가 위기였고 네. 북한은 그때부터 내려왔었어. 맨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그렇겠지. 자, 민호루상 지금까지 한 얘기 이해 갑니까? 네. 야, 또 한 달. 왠지 좀 무시당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그냥 제일 어려서 그런 거야. 사드가 이제 전자파를 통해 가지고 감시 체계가 있는데 이제 중국까지 범위가 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은 자기들 감시하려고 하는 거 기분 아니냐. 나쁘다. 기분 나쁜다는 건데 또 중국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게 지네는 또 위성 인공위성 쏴가지고 우리나라 보고 싶은 거 다 봐. 지네는 보지만 우리는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지.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냥 질러버렸다는 거죠. 뭐 그렇죠. 여기서 제가 동네 분위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차가가 성주 근처예요. 네. 제가 지난주 휴가 중에 성주는 사드가 설치되기로 한 장소입니다. 네, 그렇죠. 예정지 후보 강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죠. 그렇죠. 거기 갔더니 우리 저희 장인 장모님은 굉장히 촌로예요. 완전히 농사만 짓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야. 근데 아브랄 서방 그러시더라고. 아브랄 서방 진짜로 아브랄 서방이라고 하세요? 서방 이름이 불알이야. 불알 서방. 아는 성이고, 불알 서방. 예, 그래서 뭐라 그러시던가. 그거, 저게, 싸 머시기, 그거 몸에 안 좋지?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왜 꼭 그 대구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정도인 그건, 거죠. 그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 여론이 그 동네 어르신들의 네. 여론은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언론에서 우리 저기, 뭐, 대한 언론이라고 막 비춰주는 것들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막상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거지. 몰라요. 그래서 유생분들이 그렇게 그렇지. 상소문을 올리고 모르니까. 뭔진 잘 모르지만 안 좋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상소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사드에 대한 얘기는 없어. 그냥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인 거지. 문제는 근데 모르세요. 할머니가 우리 할매가 그렇게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어떡해. 그래서 또 그 인천시장 누구죠? 안상수. 안상수라는 새끼가 대안을 이정복 아닌가요? 아 예전 예전이죠. 지금은 예전. 옹진군 국회의원이죠. 저분 국회의원 돼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신기해. 이상한 일이야. 아니요. 신문에 나와 검색을 해보니
우우! 여러분, 추측은 무서운 겁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안상수라는 새끼가 네. 아 안상수래. 뭐라 그랬어 이름? 안상수 맞아. 안상수 맞구나. 네. 안상수라는 행불상수랑 헷갈려가지고 계속. 그 상수 아니지. 그 창원 시장 같고. 딴 상수. 네. 딴 상수. 다른 상수가. 낙지 상수. 어쨌든 뭐 새누리당에 있는 새끼인데 네. 그 새끼가 이 성주를 위해서 우리가 성주 참외를 국민들이 만 원씩 사 먹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보니까 성주 참외밭 갈아엎으시는데 혹시 사 먹을까봐 만 원 갈아엎으시는데 사 먹고 그걸로 퉁칠까봐 진짜 농민들 갈아엎고 있더라고요. 이딴 식인 거죠. 이게 조삼모사도 이런 게 없고 정말 이거 놀리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드 배치할 수 있어요. 뭐 성주 배치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긴 해야죠.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군이 괌에 설치를 할 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굉장히 했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국민 사드를 놔도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여기 설치하면서 해주진 않아. 당연하지 자국민 우리 국민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은 누가 보호해줘야 되냐? 우리 정부에서 해야지.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정자한테 물려줄 걸 그랬어요. 네가 먼저 가라. 먼저 네가 가라. 해조선 씨발. 근데 적어도 정부라면 자기 국민을 보호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는 자부심 있게 해줘야죠. 그게 세금을 내고 정부는 거지거든요. 세금이 없으면 정부는 운영이 안 돼요. 그 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새끼가 뭐 개돼지 어쩌고 했다는데 걔는 개돼지한테 사료 받아먹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목적은 딱 한 명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잘렸잖아요. 아니요. 개발. 언니. 자, 언니. 중요한 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거나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 건 명확해요. 농민들, 노동자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점령기, 강제 점령기 그 시절에도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데 그분들한테 어느 누구도 보상을 주지 못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지만 친일파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렇죠. 이렇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한 충성을 바치겠냐는 거죠. 우병우는 고도 근시여서 또 군대를 안 갔거든요. 아 고도 근시? 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눈이 안 보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무슨 병이었어 여튼 무슨 병 때문에 또 군대를 안 갔어요. 이게 국방부 장관을 제외시키면 이제 거의 다 군대를 안 가는 갔다 온 새끼가 없어. 군대 갔다 안 온 새끼들이 국방부 장관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다 온 애들. 왜냐하면 나는 국방부 장관을 할 거니까. 자 이런 식이 된다라면 아까 전에 뭐 아브락시 아니 저기 아브랄시 아브랄시 아브라시 오블리스 뭐 오블리즘 뭐 영어 막 쓰시던데 그건 뭔지 잘 모르겠고 웃기고 있네. 오, yeah. 그걸 모른다고? 형 이거 너무 티나잖아. 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부의 고위직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마치 제가 순간 드는 착각이 정치인이 유세를 하는 것 같다는 들었어요. 아, 제가 착각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네. 사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성주 군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여기서부터 얼마만큼은 나가 계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지나서는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툭 하면 나는 전자파 레이더 앞에서 참외 깎아먹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참외 깎아먹겠다는 얘기도 했지 맞아 그러니까 사드 설치하고 나서 참외 깎아먹지 말고 설치하기 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국민들한테 그치. 얘기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않느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과정에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씨발. 야 괜찮아 씨발. 나 그 앞에서 차별 깎아먹을 거야 씨발.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예전에 누구지? 쇠고기 파동 있을 때 고기 먹던 고기 먹 그 맞아. 국회의원 심재철인가? 심재철이었던 것 같아. 지금 부의장.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 자 말을 정치인 같이 할 뿐이에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정치 저분이 없고, 정치와 관련된 건 신문을 하루에 10개씩 보신다. 아, 우리나라 신문이 10개나 있어요? 그래요? 10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더 보시는구나? 아, 더 보시는구나. 아, 그럼 저렇게밖에 알 수가. 그래서 말도 마치 신문에서 그 네, 논설위원들이 네. 말하는 것처럼 나온 네, 거지. 네. 저분은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정부랑도 상관이 없고. 정부랑도 상관이 없고요. 공무원은 정말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쯤 눈치 까셨을 거예요. 야, 골로 보내는 사람이 여러 명 생기고 있는데. 이런 거지. 초등학교 때 그렇잖아. 너 얘 좋아하지? 아니?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너 얘 좋아하지? 아니야! 이러면 좋아하는 거야. 오늘 네. 민호로 저기 님 아청법으로 보내고 지금. 지금. 자, 그래서 갔다 오셨는데 뭐. 한 가지 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네. 조금 이제 영어 한 가지만 쓸게요.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 회계. 어카운트. 아. 그걸 영어로 이제. 인터내셔널 어카운트 뭔가요? IFRS라고 얘기를 해요. RS. IFRS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ISRS 네 번째에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되게 어렵네요. 4-2단계로 들어가야 되는가요? 4-2. 떡떡하게. 네, 다시 이런 말을 내가 몰라서. 왜냐하면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기 보험사들이 있잖아요. 보험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맞아요. 보험을 받아 놓으면 다 뭐냐면 받았을 때의 기준으로 회계를 만들어 놔요. 그렇죠. 이제 보험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기준을 다 바꿔야 돼. 현재 시가로. 아,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보험을 받을 때는 고정 이자율로 하면서 8%짜리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생명보험들에서 그런 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놨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8%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채를 잡아놓는다. 앞으로 갚아줘야 될 돈이니까 빚으로 갚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현재로 한다 그러면 이제 1%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7% 거예요. 갭이 빠지니까 7%만큼 적자가 발생을 더 크게 해버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도 난리 났어요. 예.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 보험회사는 두 가지 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보험이 뭔지 몰라요. 자, 근데 이제 보험회사는 두 가지 방법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대주주가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이걸 안 하거나. 그렇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일본은 국제회계 기준을 따를지 안 따를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이걸 왜 따를지에 대해서도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따를지에 대해서. 어쨌든 확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중국은 우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야. 배째? 우리는 원래 그랬는데?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우리나라만 덜컥 우린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은 이제 자기 그들 끄니까 거기 맞춰 준비를 다 해왔단 말이에요. 보험회사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준비를 안 봤어. 안 했어.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골 때리냐 그러면 처음에 왜 실비보험이라고 있죠. 그거 가입시킬 때 이거 외국계 회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손해율을 제대로 계산을 안 해본 거야. 외국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 잘 안 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프면 바로 병원부터 가잖아. 조금 아파도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받은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갱신보험료라고 그러죠. 3년이나 5년마다 갱신하잖아. 갱신보험료가 따블 이상 올랐어 지금.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보험 만기되셨어요. 갱신하실래요 마실래요. 갱신보험료 얼만데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2만원으로 가입을 했다 치면 지금 한 5만원이야 그런데도 적자를 다 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큰 보험사들 아까 전에 그분이 누구 계시죠? 네, 그렇죠. 그분이 많은 네, 그런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중소보험은 문제가 되죠. 되죠. 근데 한국에 이제 알리안츠라는 보험 예전에 있었던 거 아시나요? 네, 팔고 누가 사갔냐면 중국의 안방보험이 사갔어요. 안방보험? 네, 이름 네, 비슷하네요. 네, 알리안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채권도 우리나라 국채도 한 6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갔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무역
것도 지금 의존도가 대부분 중국이고 북한도 중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속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사드를 그냥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IFRS4에 따라 가지고 그 보험사의 문제가 터지면 중국은 정말 또 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10%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아, 워낙 많은 인구가 씨발.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무궁무진한 상태야. 보험 가입률이 10%밖에 안 된대요. 네. 이야. 그러다 보니 중국 보험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물론 자본의 뭐 국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회사 운영이야 사람들만 안 잘리면 그렇죠. 되지만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에 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금융 서비스업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 뭐냐면 보험 설계사란 말이에요. 보험 셀러들이 많단 말이에요. 삼성이 그러면. 처음에 그거를 잡아가는 바람에 이거 어마어마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자꾸 이렇게 경제적 예속도 심해지고 그런데 국가는 점점 대비는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 국가는 마음대로 해버리고 지금, 지금 저기 말러님 말씀은 현물 수출입 부분의 예속뿐만 아니라 그 자본에 대한 금융권까지 예, 예속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아, 이번에 이제 보험까지도 그런 구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걱정인 거죠. 아, 볼 때리네. 그런 상황에서 사드를 해가지고 그냥 어? 야. 중국 뒤통수를 그냥 확 섭섭하대잖아. 아, 지금 아. 저기 중국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어 맞아요. 네네. 아 화장품 그거 검사하기 시작했죠. 관세 얼마나 세게 하는지 다 걸려요. 중국 아줌마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회사들이 그동안 쏠쏠하게 벌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그치 싼 거. 어, 엄청 사냈는데. 그래서 도박했지. 홍콩 마카오 가가지고. 명동만 가도 다 중국말로 하잖아. 네. 그거 다 관세. 그냥 일반 우편물로 보내는 것까지 다 잡아서 다 걸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근데 우편물로 보내니까 간생군 어떻게 알지? 다 뜯어봐요. 다 뜯어봐. 아, 다 뜯어봐요. 다 뜯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우편물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어? 거죠. 아 우리 아. 자 아브라 서방님. 자 직접 뜯어보신 거 아니죠? 그냥 뜯는 걸 옆에서 아 옆에서 보는 것도 이상하잖아. 신문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거. 아 갑자기 쾌변을 하고 싶어. 불러 500만 원 내고. 네, 어쨌건 저희 네 명은 네. 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네 명은 정치와 관련 없고 우편과 관련 없고 보험과 관련 없습니다. 마사오랑 관련 있어요. 관련 있어요. 정과자 한 명 있습니다. 이미 갔다 왔으니까 우리 네네. 건드리지 마세요. 자, 오늘 좀 얘기가 수미상관이 나왔어요. 그죠? 중간에 사드 얘기 나왔다가 결국 이제 중국과의 문제. 네.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어디서 시사 얘기할 때 무식한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러님께 박수!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가업걸, 사실 이걸 위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걸요? 원래 메인 순서는 맨 마지막으로 빼는 거죠. 아, 지금 메모지? 메모지 챙기시고요. 미노루상의 특별 서비스 시간입니다. 슝! 번이 있는 밤. 이게 뭐 특별 서비스라 그래서 캐편을 도와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쾌변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죠? 사정을 도와드린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은유고 비유고 다 없고 이제 거유와 빈유만 있는 시간입니다. 오로지 품번으로만 전하는 미노로상의 마음. 캬, 대방출합니다 오늘. 전설의 영진공 그 뭐지? 그렇죠. 마사오님 그 나왔어요. 품번 입는 사람. 80인의 정액도둑. 그거 이후로. 이게 단백질 도둑이에요. 네. 단백질 도둑. 그거의 어떤 카운터펀치를 날릴 만한. 네네. 사실 그때 마사오님이 알려준 품번들은요. 네. 너무 클래식이었어요. 옛날 거였죠. 진짜 화산액이 막 따닥따닥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어떤 그 AV 업계에 가장 핫한 배우들만 골라서 미노루상께서 서비스를 잔뜩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아, 먼저 요즘 그 AV 업계 좀 근황을 좀 알려주시면. 네. 가볍게. 아, 가볍게. 어, 가볍게. 잘 넘어갔다. 아, 참고로 지금 테드님이.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어요. 더 이상 들어와서 어떻겠다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없는 게 별로 티가 안 나네요. 네. 자, 네. 어떤가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강제 출연 이슈가 좀 아, 있습니다. 이게 또 네. 여권 문제랑 어물려가지고. 네네. 이제 가장 주요된 내용은, AV 촬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갔는데 AV 촬영이었다라는 주장을 이제 만 여성 배우들이 주장을 했었고. 마치 호연님이 네. 지금 들어왔는데 네. 가혹거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가혹거렸다. 맞는데, 씨발, 스칸 얘기하고 이질하고 있으니까. 어, 다행히 호연님은 그쪽하고 취향이 맞아서 괜찮으시네요. 네, 네. 다행히 괜찮으시네요. 아, 그래서 강제 출연 문제가 좀 있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진짜 강제 출연이냐, 뭐. 짜고 치는 거냐. 예.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랑설레가 많았고요. 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마사오닷컴. 아, 업계에서, 그쪽 네. 업계에서 알아보시고요. 네, 알아보시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있고. 데뷔한 배우들이 제법 있죠. 어, 옛날에는, 있었다고, 예, 좀 알려져 있어요. 마사오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품번 중에 하나가, 네. 출연을 한 여배우가 마지막에 우는 아, 그런 작품이 네. 하나 있었죠? 어, 오이시 아약, 아약하였나? 어, 네. 뭐 그런 이름이었던 네. 것 같아요. 모놀로그라고 하죠. 아, 자, 저분은 야동업계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점잖 가만히 있다가, 씨. 아, 네, 더 가까이로 마이크 가까이 오세요. 잘 몰랐어. 아, 웃기고 있네.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사쿠라 만화. 아, 사쿠라 만화 같은 경우는 되게 네. 특이하게 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AV 배우가 꿈이었다고 하는 아~ 네, 그런 배우였어요. 근데 네. 데뷔작하고 네. 지금하고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아, 진짜? 좀 불만인가 네.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아~ 근데 고쳤구나. 뭐라 그래야 되지? 몰랐네. 풋풋함이 없어졌다? 좋아요. 어, 진짜 변태 같아. 진짜 레알 변태 같아. 적성을 찾았어. 적성이 있지. 맞는데. 그 지금 하시는 일 그만두고 그쪽 업계로 가시는 건 어때요? 저희 사이트에. 근데 워낙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소비자죠. 업다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꽂히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취향 타는 거고 취향 저희는. 타는 거고. 자전거 타는 이쪽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스포미의 그 이상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뭐가 쑥 올라오는 그 자전거.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전 자전거는 차별 없이 다 좋아합니다. 자전거 차별하지 않아요. 어쨌건 간에 자 AV 업계 동향은 그렇고 요즘에 가장 핫한 배우는 누구를 뽑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대부분의 분들은 영상으로만 접해요. 그 존함을 알 방법. 아, 분류하고 이거는 이제 이런 분들이 선조가 사서 같은 분들이야 정말. 네. 그 인교자 같으신 분들이죠. 이분을 모르면은 이제 간첩이다라고 아. 할 만한 분은 이제 아무래도 미카미 유아라는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이야, 여기 간첩 몇 명이나 있죠? 미카미 유아 알지? 여기. 네. 그래도 혹시나 네. 혹시나 아니, 해서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안 돼요, 호요님. 네. 네. 아, 모른다. 아, 모른다고요? 아, 그, 저분이 알 이유는 별로 없잖아. 왜 모를 이유도 없지. 네. 뭐, 넘어가요, 아무튼. 네. 미카미 유아가. 네. 이분은 원래 아이돌 그룹, 이제 SKE48 출신이거든요. 아, 우리가 아는 AKB48이랑은 달라요. 네, SKE. 네. SKE. 그, AKB48은 이제 아키하바라 48이라는 이제 그룹, 이 동네 아, 이름이에요. 아, 동네 이름을 따온 건가요? 네. 아, 우리나라로 치면 뭐, 등촌동 걸스 뭐 이런 건가요? 뭐, 자기 사는 동네 그렇네. 화곡동 아가씨들 뭐 이런 건가? 네, 이게 동네 이름이기 때문에 뭐 서울로 치면은 뭐 서울역 48 그리고 SK48은 이제 나고야의 사카에라는 동네 이름을 따서 아~ 이제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 치면 동성로 48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와가지고 IOI 같은 네네. 그게 네네. 이제 그 모델인 거죠. IOI 그 PD라는 새끼가 얼마 전에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야동을 만들고 싶어서 그걸 만들었다는 개헛소리를 한번 했어요. 아, 헛소리가 아니라 욕망을 들어가는 거지. 미친 새끼. 아, 2주에 개소리 나와야 되는데 그 새끼. 아무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거기 출신의 배우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 키토 모모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배우들보다 예뻐요. 그 남자친구 문제가 생겨서. 네네. 그러다가 돈 많이 너무 잘하시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AV 전문가. 야 신문을 AV 많이 보시니까. 예, 하필이면 신문에 나오나? 네. 아 나오겠지. 일제 신문도 보실 거 아니야? 우리나라 방문을 했어요. 아, 네네. 이번에 그렇지. 우리나라 방문을 했는데 되게 인상 깊은 사진이 있었어. 만나신 거 아니 한국 슈퍼마켓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왜 청양고추 앞에서 찍었지?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사진이 정말 의미 있지 않아? 그 청양고추. 아니 걔가 와서 고추 맛을 보고 간 것도 아닐 텐데 놀러 왔겠지 뭐. 아 이거 뭐 그래서 네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 뭐 따로 관심을 찾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네.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네. 자 그래서 네, 그, 이제 그 아이돌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헤비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익어요. 그러니까 이제 팬이랑 놀아난 거예요. 아, 팬이랑 친 거야. 네, 팬이랑 스캔들이 나는 바람에 이제 징계를 먹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이제 그 도중에 또 비밀 SNS 계정을 이용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다가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이제 아이돌을 그러면 졸업하게 된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없다도 곧 AV계로 출출하겠는데 청취자랑 문제 일으키지 비밀 계정 돌리자. 무슨 소리야 이게? 전 청취자랑 문제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밀연애 하지 비밀 계정 만들고 방 공개 방송 녹음해서 다 날려놨어. 지금 나 지금 순간 물병 던져. 닥쳐 이러면서 던질 뻔했는데 어우 간신히 참았네. 자 헛소리였고요. 네, 그럼 네. 네, 이후에 누드집을 내게 되거든요. 야 이게 정 네. 어떤 진짜 그 루트 정석 코스를 밟았는데 네. 그 누드집이 헤어 누드집이었어요. 네네. 어떤 이렇게 잘하지? 저 양반 뭐야? 아니 왜 전문가 한 명만 불렀는데 왜 두 명이 왔어? 그래서 이제 네. 헤어 누드집을 냈다는 소리는 이제 곧 내가 AV로 네. 가겠다. 네, 가겠다라는 이제 신호탄이죠. 원래 그라비아를 통해서 많이 데뷔를 하는데 네. 얘는 그라비아가 아니라. 헤어 누드집으로 데뷔를 해서 되게 놀라웠었어요. 저는 이게 그라비아 같은 잠깐만 아우 너무 조만간에 아브나인 이용가 한번 나가셔야 되겠다. 아,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나이값 좀 해. 아니 나이가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 아니야. 그 아까 알았어. 그 노년 배우도 지금 열심히 왜 또 휴지를 왜 끊어 필요할 것 같아 아니지. 왜 네. 지금 업다님이 크리넥스를 뜯었습니다. 나 지금 손에 땀이 나가지고. 아까 비밀연애 얘기 나온 다음부터 손에 땀이 나가지고 닦으려고. 자, 네. 그래서 데뷔를 했어요. 데뷔 작품이 뭡니까? 했는데, 자, 빨리 불러줘봐. 데뷔작이, 적으세요. 네. TEK067. 아, TEK067. 무테키라는 그 레이블에서 나온 작품이죠. 무테키가 이 연예인들 데뷔 많이 네. 하기로 유명한 네. 레이블. 연예인 전문 메이커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아이돌 출신들을 이제 표적으로 삼고 좀 이상하네. 하여튼 사냥하는 게 아닌데 지금. 네, 네. 하여튼 그런 메이커였고 이때는 딱 한 편만 찍는 걸로 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했어요. 야, 그럼 소장 가치가 장난 아니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린세스 피치 미카미와로 데뷔를 했다가 아 여기 가로 치고 이렇게 민호님 이렇게 써놨네요. 이 작품은 아무래도 헛조질 같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아 이거 에어 조질인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가짜 실 실제 조시 그러니까 아니라 삽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아니 다른 걸 삽입했다는 얘기 아니야? 네, 다른 걸 그러니까 자유기구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메이커 자체가 이제 가짜 삽입을 안 하는 신으로 의심되는 것도 있고 가짜 성기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거죠. 네. 하여튼 그런 이제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반년 뒤에 제대로 된 쾌가 미카미요. 네네네 맞아요. 놀라구나. 방금 전까지 네, 정부 고위 부처 얘기하시던 분이 지금 미카미유와 얘기하니까 화색이 얼굴에 화색이 도네. 아까는 이제 뒤로 앉아 이렇게 누워서 앉아 계시고 여유롭게 말씀하다가 지금 몸이 달았어 지금 저 양반이. 그래서 이가 이분이 지금 작품 두 개 찍은 겁니까? 아니요 그 이후로 계속 찍고 계세요. 아 이야 네. 이분이. 아 이분이군요. 이분이 대단하다. 네네 기본적으로 네. 피지컬이 네. 피지컬도 되시고 얼굴도 이쁘시고. 아 자, 여러분 최고, 저희가 네. 지금 취향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이거는요 네. 저희가 어떤 여배우의 그 외모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움 나요. 네. 네. 취향 문제기. 그리고 그만 좀 해. 아, 나 진짜. 아, 나 뒷방 노인네처럼 겁나 쭈어쭈어거리네. 아니, 말이 있으면 하들까. 아니, 싸움 나잖아. 난 안 이쁘대. 자꾸 이쁘다 그러면. 아, 형 별로예요? 어, 난 별로. 별로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야? 별로인 사람도 이 정도로 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야, 아까 걔 누구지? 사쿠라마나. 아, 사쿠라마나는 팬티 사이즈도 알겠어요. 아유, 뭐예요? 뭐예요? 아, 뭐예요? 나만의 그녀. 뭐 형만의 그녀야? 아, 나 진짜 들어 죽겠네, 진짜. 진짜 품번 아직. 아, 품번 안 나왔어요. 근데 네. 품번은 지금 아, 네. 처음에 찍은 게 TK0067이라고 067이고,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은 이제 TK071입니다. 아, 071. 이게 네. 쾌감 미카미 유황. 네. 아, 이분이 뭐 더운 목소리... 날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 드셨나봐요. 쾌감 네. 미카미 유황.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아, 이분도 잘 나가시는 네. 분이죠. 타카시 쇼코라는 분인데요. 맞아요. 타카시 쇼코. 이분도 이제 무테키로 데뷔를 하셨는데 이분도 사고를 치셔서 데뷔를 하게 되신 분입니다. 아, 원래 그라비아 아이돌 네. 출신이셨다. 네. 원래 그라비아 아이돌로 활동을 하다가 동영상이 하나가 터져요. 오. 네, 오. 그 동영상이 이제 오야. 우리말로는 네. 이제 스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아, 스폰. 네, 애인 계약 영상이 웹에 돌아다. 스폰. 할리우드 네. 제목이 영화 제목이 요번에 나왔던 그 아까 했던 그 영상. 네. 아, 네. 그런 거죠. 그런 영상 비슷한 컷 영상 그런 비슷한. 하지만 네. 하지만 플레이는 전혀 다르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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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는 그 여자분 아, 그 여자분은 약간 청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밀던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그게 터지니까 네네. 해결이 안 된 거야. 아예 그냥 말로 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 몰라. 진짜 잘 몰라. 네. 일단은 그분은 이제 부정을 했지만은 거의 이제 불명예 그 이등병 전역스럽게 이제 그라비아를 그만두시고 아예 이제 AV계 여신 되시기로 하셨군요. 예, 예. 사실 잘 나가는 그라비아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굉장히 예. 잘하는 게 있잖아요. 걔 누구 아이 신호자키 아이 아, 신호자키 아이 같은 경우에는 AV 절대 안 찍잖아요. 네, 안 오죠. 올 그 리가 없지. 지금도 이게 잘 되는데 예, 그쪽에서 잘 되니까 신호자키 아이는 그 신호자키 아이가 예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CN 블루 아니 CN 블루가 아니라 아, 그 누구랑 연애설이 났었지. 아이스티 아일랜드. 그래서 이용기인가? 네, 이용기. 이용기 기사 진짜 여자. 기사 뜰 때마다, 네, 기사 뜰 때마다 리플창이 용기 개새끼. 예. 항상 최고 그게, 댓글 최고 그거잖아. 부럽잖아. 어, 부럽긴 한데. 아, 근데 나는 얼굴은 별로더라. 어, 얼굴이. 아니, 그 본인의 취향을 밝히는 아, 자리가 아니야, 형. 여기 지금. 어. 그래도 지금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네, 네. 두부집 효녀가 나왔던 것 같아. 아, 두부집 효녀요? 두부집 효녀 이름이 뭐죠? 모모타니 에리카. 아, 모모타니 에리카. 이분이 어, 네. 부모님이 하시던 두부집이 망할 위기가 오니까 네, AV계로 바로 뛰어들었지만 심청이 같은 존재를 만든다. 지금 뭐 하고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오겐키 데스까. 아씨 망했다. 망했다. 알겠니? 네. 아무튼 어 그러면은 두 번째 소개하신 분은 타카하시 쇼코. 네. 그라비아 아이돌 출신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트위 저번 얼마 전에 타카시 쇼코 품번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없어요? TK 추천. TK 지금 밀당하는 TK. 거예요 우리랑? 잠시만요 어. 한번 검색해보세요 TK 어, 뭐 무책임한 거 뭐 이게 뭐야? TKD에 07 몇일 거예요 아마. 아, 네. 07번을 싹 검색해 보시면 네, 네. 아마 근데 검색해 보시면 다 다운받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연예인 전문이니까. 네. 무테키는 어. 믿고 보는 무테키이기 때문에 아, 무테키의 앞 글자가 TK인 거죠. 네, TEK 그거 끄시고 공 요 뒤엔 아무거나 치셔도. 다 웬만한 네. 그 퀄리티가 평탄 나오는 게 무료로 나오신 김에 네. 무테키가 네. 기본적으로 소드 계열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소디 계열인지 무테키는 그냥 신생회사 아니야? 아니요 그거 CA 어. 계열입니다. CA 계열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계열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전문적이야.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네. 배우의 사이즈를 넘어서서 계열의 사이즈까지 알고 계신 저는 건가요? 그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고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도 경제적 집중이 발생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 어려운 얘기 됐고요. 됐고. 네, 됐고. 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본 AV계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이 크게 네 개 그룹이 있습니다. 아. CA 그룹이랑 SOD 그룹, 그다음에 KMP로 유명한 이제 일본 홈비디오 그룹이랑 또 한 개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뭐 하나 그 더 있겠죠. 엘리스 재팬으로 유명한 엘리스 재팬 그, 예, 그 그룹이 네 개 그룹이 있는데 CA 이 그룹이 그 SOD 그룹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잖아요. SOD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니까요. 근데 CA 그룹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룹 이름을. 근데 CA 그룹 산하의 레이블 이름은 여러분이 되게 많이 아시는 그룹이 되게 많습니다. 무디즈, S1, 뭐 오빠이, 뭐 마치 우리가 스와치 그룹은 몰라도 뭐 티쏘, 스와치 이런 거 다 아는 것처럼. 모테키도 이제 이 CA 그룹 산하 그렇군요. 메이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처자는 그라비아 활동 그만두고 AV로 넘어와서 여신이 되었다. 네네. 아, 이 두 분. 아,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카하시 쇼코. 네. 그리고 미카미 유아. 이 또 일본 이름이요. 뒤에 유야가 있고 유아가 있고 우아가 있고 막 엄청 많아요. 아이유도 있고. 아이유요? 아이유. 아, 예, 예, 아이유. 미카미 유아, 네. 미카미 유아하고 타카하시 쇼코, 네. 그리고 무테키의 앞에 그 붙는 영문자는 뭐라고요? T-E-K입니다. 예, T-E-K 네. 뒤에 숫자 뭐 붙여도 평타는 나온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알려드리면 나 이제 자기 취향 찾아가실 거야. 그럼 미카미와 트윗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 두 분이 다음 작품을 같이 찍지 않았나. 야, 이거는 영화로 얘기하면 배트맨 대 슈퍼맨이에요. 아, 그런 망작과 비교하시면은 좀. 아, 그러네. 11호, 11호. 11호로 가야죠. 11호. 어벤져스지. 어벤져스. 어, 나오네요. 아, 만화하고 웨아라 아이하고 했던 것보다. 아니, 사쿠라 만화랑 웨아라 두이 했던 그 소품을 말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세요. 형, 이제 이미지 조졌어, 어차피. 그냥 해. 사쿠라 만화가 여배우 다섯 명하고 시리즈로 이렇게 해본 작품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죠. 그게 뭐지? 그, 니무라 히토시 감독께서 찍으신 작품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알려져요? 네. 어떤 연애감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그게, 거 굉장히 풍만, 잘 찍으시는 분이에요. 우에아라이하고 사쿠라 만화 찍은 거는 STAR 스타 550. 아, 스타 550이랍니다. 스타 550. 스타 550. 그게 그 소프란도 뭘 방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목욕하는. 네, 그렇죠. 소프란도는 저희가 영진공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그건 해비조. 해비조님이, 아, 잠깐만. 이 형이 이 방송을 들어. 아, 그래? 해비조님이 이 방송 들어. 그러니까 해비조님이 가끔 일본 가서 소프란도 받는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 형 사랑해. 2인분 줘야 될 것 같은데. 비조 형 사랑해. 2인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2인분 가격 받겠죠. 모르죠, 뭐. 3인분 받을지도 모르고. 자. 진더가 안 나가? 키가 190인데, 씨발, 3인분 받아도 할 말 없지. 나도 머리 자르러 가가지고 2인분 낸 적 있어. 진짜? 진짜? 아, 근데, 그렇겠다. 뭘 그렇겠다, 이 자식아. 다음, 이게 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네. 남자만 야동 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남자만 욕망 있는 거 아니고, 여성분들,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기심에. 네. 혹은 이제, 외로움에. 네. 아, 나도 하냐, 호요님은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한번 이런 거 구해서 보고 싶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 한번 느껴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AV 업계에서도 이게 몸 좋고 잘생긴 남자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배우들 있나요? 가장 유명한 배우로는 아무래도 스즈키 이테츠라는 배우가. 아, 스즈키 이테츠. 네. 이 친구 잘생겼나요?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망가진 어림이도 없고. 아이고, 와이프한테 이런 것도 선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불안 서방! 이런 거 와이프한테 선물하고 해요. 네. 아, 간단, 조금만 얘기 드리자면은. 네. 아, 길게 해도 돼요. 여성, 네. 여성 청취자분들이 네. 많으니까. 일본 AV 업계 네. 실제 이벤트를 가보시면은. 네. 여성분들이 남성향 이벤트에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 되게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오세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네.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제. 자, 이 순간 관심이 없어진 무한대간이 말러님은 나가버리셨어. 한번 치러 가셨나 보죠? 네. 아,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저 형 진짜 더러워. 나 진짜. 아, 진짜. 오케이. 어. 그거, 이제 여성들이 많이 보시는 레즈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제 시라소라랑 이제 키타기 리리리카 이 둘이서 찍은 알아요 그거. 예, 네. 그 작품의 이벤트를 갔었거든요. 그 이벤트 같은 경우
오신 분들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여성분이었어요. 오. 네,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레즈물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보는 장르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셨던 거고. 레즈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남자의 시선으로 찍은 영화잖아요? 영상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좀 그렇죠. 남자들이 네. 관심 있어 할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이댔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성분들이, 네, 여성분들이 많이 되게 많이 오신 분이고. 그리고 츠보미의 1년마다 한 번씩 축제를 이제 열거든요. 팬. 츠보미 축제. 예. 네. 괜히 성녀가 아니에요, 츠보미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팬감은 사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팬들끼리 모여서 이벤트를 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저번 같은 경우, 한 8, 90명 정도 오셨는데, 그 중에 여성분이 10명 이상 오셨어요. 이야. 네. 근데 아시겠지만, 츠보미 씨가 여성향 AV를 찍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혀 아니죠. 네. 이분은 오히려, 네. 하드코어 했으면 하드코어였지. 야, 이런 분을 이렇게 막 굴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네. 정말. 뭐 임산무물도 찍고 막 노숙자물도 찍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 자전거물도 찍고 뭐 자전거도 타고 네네. 저기 임신도 네네. 하고 네네. 노숙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네네. 그래서 성녀인 겁니다. 네. 아 근데 이분의 팬 모임에도 여자분들이 제보 본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성분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취향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대한민국 살기 시작하고 나서 쭉 여자가 많은 회사에 다녔거든요. 네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장난 아닙니다. 아, 이가 갈려. 자. 네. 오케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SOD 산하의 실크라보라는 실크라보 네, 메이커가 있어요. 아 그럼 이 메이커는 앞에 품번 앞에 뭐가 붙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ILK가 말 그대로 실크. 말 그대로 실크네요. 네, 실크를 그냥 발음대로 쓴 거네요. 네. 이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전문 여성향 전문 레이블이거든요. 그럼 이런 건 남자 보면 약간 심심할 수 있는 뭐 취향에 따라 다른가? 취향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네. 궁금하긴 하다.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네. 그 카메라 워킹이 다른 게 보통 그 만약에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내부하는 장면이라고 칠게요. 보통 우리가 보는 남성향 카메라 남성향 작품은 카메라가 밑에서 위를 찍고 있잖아요. 더 커 보이게.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서 밑을 찍습니다. 아. 남자가 이제 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남자 행위 자체를 네, 아름답게 행위, 바라보는 네, 게.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실크라보 같은 경우 영상을 구하기 힘들 때 게이 커뮤니티에서 구하는 경우.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예, 취향입니까? 네, 취향입니다. 네. 게이 커뮤니티에서 이 영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아직 근데 이걸 내가 왜 알고 있지? 너 뭐니? 네. 너 수륙 양용 정찬이 뭐니? 하여튼 뭐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게이 커뮤니티 가면 구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여성분들이 게이 커뮤니티 가시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여자잖아. 네. 하여튼 이제 가장 유명한 배우로 스즈키 이태치가 있는데 이분이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은 이제 머리도 좋아요. 오. 네. 추호대 법학과를 나왔다고. 법학과 나온 남자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아요. 그 추호대 법학과는 이제 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아, 알아주나요? 예, 네, 유명한 법학과거든요. 그 도쿄대 법학과랑 거의 맞짱뜨는? 예, 네, 쌍벽을 이룬다는 유명한 네, 명문 학과입니다. 아, 그럼 미남자는 지적이고 네. 얼굴 잘생겼고 공부도 네. 잘하고 네. 꼬치도 크고 몸도 좋고. 네. 네. 아씨. 시간은 없을 거야. 아, 시간 없겠네. 돈도 잘 벌고. 네. 좋아할 만하네. 근데, 그, 일본도 네. 경제적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어저께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금리가 마이너스 0.1이 됐거든요. 네. 마이너스 금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넘어가신 분들이나 중국계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지금 이제 일본인들도 이런 업계 쪽으로 많이 나오시고 더 큰 문제는 근데 렌탈이 가건만큼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그런 경제적 위기 상황 문제 때문에 자, 우리 여성 청취자들이 팟캐스트 들으시다가 15초 점프 버튼 있죠? 지금 딱 세 번 누르면 여기 왔을 겁니다. 자, 스티키 이태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치키노 타이토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요 배우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댄디한 스타일. 뿔테 안경 쓰고 막 이런 네네. 느낌? 그리고 뭐 아리마 요시코라는 배우도 있고. 이 남자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분은 약간 지적인 스타일. 아, 네. 주로 이제 지적이거나 핸섬하거나 네네. 뭐 약간 깔끔하거나 이런 스타일. 여자가 네네.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이군요. 네네. 그 이런 이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배우들 여성 배우들이 그래도 아예 이름 없는 배우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 우야라이라든가 미즈나레이 이런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오, 비싼 배우들인데. 네. 그런데 그 배우들이 이름이 표지에 안 나와요. 아. 그 뒷표지 보면 뒷표지에 조그맣게 써져 있지. 오, 그거. 그냥 출연진이구나,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즈나레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다가, 미즈나레이가 나오네? 나오고 이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고. 배우보다 먼저 딱 이름이 쳐질 정도로? 네네. 그 작품이 SILK061입니다. 061. 미즈나 네이가 나왔지만 표지에는 네. 나오지 않는. 네, 표지에는 안 나오고 뒤에 스텝 노래 가야 이제 미즈나 네이가 나온다는. 그러면 이런 작품들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남자들 보는 야동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프레스티지 데이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모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텔로 이제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고급 이제 빌라? 빌라. 얘네들 고층 빌라에서 이제 도심을 바라보면서 남자 배우가 요리를 해주고 와인을 따라주는 그런 판타지네 진짜. 예. 그리고 이것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아,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네, 되게 남자들은 보면서 되게 속 터지겠어요. 네, 그렇죠. 저 새끼가 왜 요리를 하고 있지 지금? 되게 드라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영상의 필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뽀샤시하게. 요렇게. 그렇네요. 여자들이 좋아할만 하겠네요, 그러면, 진짜. 그럼 SILK, 아까 써오신 품번호 보니까 073. 네, 074. 061. 네, 요 정도를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 품번도 실크잖아. 네. 형 없을 때 그 얘기 했어요. 그니까 누가 중간에 나가래? 기본적으로. 걸 어떻게. 기본적으로 여기도 그렇게 많은 작품을 만들진 않기 때문에 뭐 뒤에 아무거나 치셔도 평탄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자분들이 야동을 호기심 한번 보려고 해도 너무 남자 시선인 거야 이게. 계속 여자 몸만 훑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레이블에서 나온 작품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이 포르노 같은 경우에는 그쪽 취향도 많이 있죠. 코트나 뭐 맨즈 캠프. 맨즈 캠프? 네, 애시드 뭐 이런. 레이블들이 있고. 자, 하드한 취향을 위해서, 맨즈 캠프는 우리가 스펠링 다 알 것 같고, 애시드는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애시드는 ACCEED입니다. 아, 우리가 알던 애시드가 아니네요. 네, 애시드 재즈 할 때 애시드가 아니에요. ACCEED. EED. 네. 여기가 게이 포르노입니다. 네. 취급 조심하세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거나 막 들었지. 아무거나 막 들었지만, 이게 문화 충격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남녀가 하시는 걸 보고 싶으시면 SILK로 가시고요. 게이 포르노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맨즈 캠프 그리고 애시드라고 합니다. 코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아, 코트? 네, COUT. COUT? 네. 아, COUT 코트.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품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나가나요? 똑같이 그냥 세 자릿수로 나갑니까? 네, 똑같이 세 자릿수로 나가고. 세 자릿수나 네 자리 알파벳 다음에 숫자 세 자리. 아, 요즘에 그 BL물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여자분들. 네. 그 여쪽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BL물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 거기서 이제 더 얘기가 진행되면 무슨 꼴이 나는지 보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레전드급 품번 빠르게 추천해 주시죠. 네, 한번 네. 적어야 돼. 받아 적어야 돼. 지금부터 메모지를 준비하시고요. 네. 아까 얘기 나왔지만 하시모토 아리나. 네, 넘버원 스타일 하시모토 아리나 AV 데뷔. SNIS 632. SNIS 632.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울어요. 아,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마사오님이라는. 마사오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감성적. 되게 감성적인. 네. 되게 감성적인데 이 여자 배우가 우는 순간 마사오님은 다른 걸로 울어. 같이 울음을 터트리는데 네. 다른 걸로 울지. 나 대본을 찍어야지. 아, 형 방송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메일로 보내줄게. 청춘 스쿨 메모리 이제 제 7편. 스즈무라 아이리. 아, 나왔습니다. 스즈무라. 껄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 맞아. YRH045. YRH045. 청춘 스쿨 메모리. 네. 드라마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난골 나왔거든요. 근데 저의 청춘, 고등학교 때. 그 추억을 그냥 지웠어요. 아. 지우고 이 작품을 대신 얹어놨습니다. 아, 인셉션 했구나, 인셉션. 네. 그래서 나의 고등학교 생활하면은 스튜어 아이리와 같이 등하교를 했던. 이야, 네. 야, 되게 슬픈 거예요. 되게 슬픈 건데. 추억이 있는데 나만 기억해. 상대방은 기억. 진짜 짝사랑 같은 거네. 아, 슬프다. 그런 슬픈 작품. 네. YRH045. 미노루의, 네. 제 고등학교 추억. 고등학교 추억입니다. 기억을 다 지워버린 작품. 네. 어마어마한 작품이네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나와 미즈호의 너무 달콤한 사내 연애 섹스 라이프. 아. 네. 우야라 미즈호. 방금 뒤에서. 왜? 말러님이 이거 재밌는데. 이거 재밌는데. 허여의 PD 죽어가고 있습니다. 웃겠어. 우야라 미지호입니다. 우야라 아이 아니고 미지호입니다. 아이 아닙니다. 이 배우는 노모도 찍는 배우 아닌가요? 아니요, 이 배우는 노모는 없었어요. 제가 알던 미지호는 다른 미지호네요. 네.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은퇴를 했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죠. 아, ABP454. 네, ABP454. 나와 미지호의 너무 달콤한 사내 연애 섹스 라이프. 제가 이제 몇 년을 이제 니트로 살았는데, 제가 그때 철학이 이거였어요. 일하는 건 지는 거다. 아. 참, 집안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진짜. 아니, 전혀 상관. 직장 바꿔서 부모님 속 뒤집는 것도 참 여러 방법이다, 진짜. 아, 근데 사람이 가끔 방황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니, 그거는 일을 하다가 방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아니, 시작을 방황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아, 일이란 걸 해보고 싶다. 사회 진출을. 야, 인생의 플랜을 바꿔버린 작품이야. 예, 그래서 주변에 니트로 막 일 안 하고 막 백수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작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현실은 사무실에 마사오님. 현실은 사무실에. 현실은 씨발 출근하면 마사오가 아니라 마사오. 그냥 마사오님이 지금 빨리 새 직원으로 이제 막 졸업한. 잠깐. 안돼. 그건 아니야. 아니. 큰일 나, 큰일 나. 아, 예. 죄송합니다. 막 졸업한 신부름 시키기 좋은 남자 사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라는 얘기한 거죠. 미소년이 들어왔. 그래야 내가 다시 놀 수 있으니까 그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아, 나 뭐 얘기하다 까먹었다. 예, 넘어가죠. 네네네. 네. 그 다음 작품은 아이언 크림슨 나인 스즈키 코하루. 아, 스즈키 코하루 나왔네요. DASD321. 아, DASD321. 이 스즈키 코하루는 피지컬이 마치 NBA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를 본 듯한 피지컬입니다. 되게 크죠. 뭐가? 아니, 키가 늘씬하잖아. 스즈키 코하루가요? 안 크나? 안 커요. 안 커요? 네. 다른 부분. 그리고 아까 크다는 얘기할 때 이 억양이 있잖아. 네. 이 친구가 되게 크죠. 이랬단 말이지. 이건 키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스즈키 코하루는 이제 하얗죠. 아, 내가 말한 친구 이 친구 맞는데.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친구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 되게 크겠다 생각했는데. 예, 보통 이 AV에 나온 처자들이 비율이 좋아서요. 아. 작아도 되게 커 보입니다. 네. 이 친구는 하얗죠. 네, 하얗죠. 하얗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핑크빛. 립스틱을 핑크빛으로 잘 쓰나 보네. 분위기가 되게 핑크핑크한. 핑크핑크한. 근데 좀 약간 너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뭐. 백치미? 약간 백치미라고. 아, 그런. 아, 그 여성 비하적 발언입니다. 아니. 여혐이다. 여혐이다! 여혐이다! 아니, 그냥 남자도 어떻게 보면 당신. 닉도 바꾸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기 뭐지? 닉을 여혐 말로 바꿔요. 아니, 그냥. 아니, 남자도 백치미가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아, 있을 수 있죠. 네. 이거 남녀 상관없이 가 이거 네네. 약간 백치미 같은 느낌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걸 사람을. 아무래도 요즘이 힘든 시기에. 자, 스즈키 코하루죠? 우리 말러님이 멍청해 보인다고 했던. 사람 한 명 보내는 거 쉬워요. 아이언 크림슨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묵습니다. 아, 물건? 아, 묵.
묶습니다. 아니, 밴드, 그러니까 밴딩. 네. 아, 네. 아, 그러니까 밴디지.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 줄로 묶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탈골이 됐나 보다. 어, 고정을, 고정을 시키는데 이제 스즈키 코아루가 이제 스즈키 코아루가 묶이는 거죠. 네. 묶이는데 스즈키 코아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없어요. 뭐가요? 그게요. 뭐, 무성하지가 않아요. 김무성이랑은 다르다는 네, 얘기죠. 김무성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그러니까 특징이 되게 유식하게 채모가 네. 단정하다. 네, 단정하다. 아, 네. 그래서 그 특징이 되게 잘 살아나는 작품이. 단정한 채모가 잘 살아난 작품이다. 네, 그 그리고 아이... 하얗고 핑크핑크한 분위기와 함께. 네. 네, 어우 힘들다. 네, 그래서 스즈키 코아루의 강점이 가장 되게 잘 살아난 작품. 그만해라 이제. 그다음. 네, 그리고 다음. 아, 잠깐만 이거 작품이 뭐라고 하지? DASD 셋 둘 하나. 3일. 그리고 다음이 이제 인기 없는 남자 한정. 오. 일반 공무원 진짜 동정 씨를 사쿠라 유라가 상냥하게 하다 탈출. 아, 오, 모든 탈출 중에 가장 기분 좋은 탈출이겠어요. 자극적이다. 네. 그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일본의 약간 그런 그 히키코모리스러운 네네.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정말로 네. 진짜로 이제 은혜를 베풀어주는 네. 여배우들이. 품번은 이제 KAWD695. 아, 카와이네요? 네, 카와이입니다. 네, 오, 바로 하시네. 그래서, 아, 근데 동정물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진짜 동정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에 남는 동정물이 어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모타니 에리카 두부집 찾아 그거였는데 아니 동정이라고 찾아갔는데 괴물이 있어? 아니 그거 모자이크를 했거든요. 어. 모자이크를 했는데 누가 봐도 모리바야시 겐진이야. 아 배우가 누군지 알겠어. 몇 만 편을 찍은 사람이 동정이라고 앉아 있어. 이게 AV 업계도 배우 수급에 좀 문제가 있나 보네. 네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이 남기셨네. 저 형 진짜 아까부터 계속 웃네. 남기신 리플에 아유 정확한 드립이 생각 안 나는데 이거 무협 소설에서 이제 그 몇 갑자인 그래 네. 무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무공한 사람이 이제 그거 마치 생짜 초보이냐 네, 하고 초보 있다는 거죠. 있었다고. 네 다음 품번은 네, 다음 품번 같은 경우 이제 주말 한정 낙하다시 오엘 순정 미소녀 데리바리 그 딜리버리죠. 딜리버리요? 네. 네. 낙하다시는 뭡니까? 낙하다시. 네. 중출. 중출. 아, 중출이요? 네. 아, 그러니까 터널 안에 들어가서, 네. 이제 거기서, 네네. 네. 치른다는. 네. 이런 건 사드로 막을 네.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모리카와 료카. 네. 모리카와 스즈카라고도 하는데, 모리카와 료카로도 하고, 이제, 작품마다 약간 이름이 달라요. 어차피 이름은 궁금하시지 않을 테니까, 네. 작품, 품번이. 네. MDTM008. MDTM008. 네. 요 네. 작품 같은 경우, 이제, 합법 롤이라고 하죠. 아. 네. 이 배우 같은 경우, 키가 140대 진짜 중후반? 아, 네. 그러면? 얼굴도 되게 동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정도? 아, 이야. 그래서, 예, 우리가 AV를 보는 이유가 네. 뭡니까? 갑자기 흥분하시는데. 현실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AV에서 대리만족을 해서 그렇죠. 예,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라는 철학적인 범죄, 성범죄를 예방하는. 예, 예방하기 위해 이제 AV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변에 혹시 남자인데 AV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아. 예.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나는 남자가 나는 야동 안 봐라고 말하는 네. 건 진짜 안 보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말러님은 굉장히 안전한 사람입니다. 아, 완전 네네. 안전한 사람. 그 저 형은 약간 피지컬적으로도 안전해. 이 나이 되면 다 안전해. 껄림도 되게 안전해. 영진공이 안전한 사람밖에 없어. 아,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성범죄를 완화시키는 네. 사전 예방하는 네. AV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AV를 뭐 본다고 이 사람을 뭐 징그럽게 생각하고 그러지 그런 편견을 좀 이제 버려 달라. 그리고요, 네. AV 안 보는 남자 찾으려고 하면은요, 네. 실패합니다. 네. 네. 그 남자 집이 네. 뭐 어디 도매상 꼴이고 인터넷이 안 되면 또 모를까? 네. 근데 그래도 볼걸?
근데 그거를 보면 뭐 잘못된 건가? 아,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잘못됐어요. 불법이에요. 예. 아, 아 지금 답정 나신 거예요, 지금? 참, 저 양반. 갑자기 이렇게, 저기, 뭐야, 앙큼을 떨어. 왜 이래? 자, 마지막. 네, 다음 작품으로. 시이나 사라, 어린 아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혼생활. 어, 신혼생활 왜 네.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지? 네, 아, 이거 좋대요. 말라니, 이거 최고래. MUM213. 어. MUM213. 213. 네. 방금 같은 경우, 모리카와 료카 같은 경우, 제가 누가 봐도 고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이나 사라, 이분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중학생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근데 아, 이제, 네. 느낌이. 아, 진짜 중학생 같다. 이거 맞아? 네. 어, 야, 너무 어려워. 근데, 너무 심하네. 너무 근데,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면, 어. 정말, 그러니까 현실 속에 있는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줘요. 아. 작품. 아, 그러니까 형님 보신 우와.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니, 보자고 할 수 없는 얘기잖아. 민호루님이 나한테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고. 둘이 얘기한 거 못 봤는데? 아니, 아까 아. 일찍 왔어. 어, 그래요? 야, 진짜 그래서, 중학생인데? 아, 진짜 그러니까. 중학생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학생 아니에요. 네. 네. 중학생처럼 순수, 네. 생긴 거지, 이미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고영욱 같이 실제 그걸 아, 건드리지 마시고 전자발찌 하지 말고 예, 현실에 있는 이제 이런 합법놀이를 아, 이제 하시라. 물론 취향이 그쪽으로 네. 안 가면 좋겠지만 네. 취향이라는 게 또 자기 마음대로 생기는 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그런 금지된 욕망을 품고 계신 분이라면 네. 이걸로 어, 대신 이걸로 대신하시라. 네, 하시라. 그렇지. 아, 친절한 민호로님이네요. 어, 그게 굉장히 맞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네. 사실 이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그 물 끓여놓고 위에다가 저기 뭐야 숨구멍도 없는 뚜껑을 덮어놓으면 폭발하거든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숨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네이브의 역할에 대해서 민호루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제 취향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해. 예예예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아닐걸요. 참 힘들다. 어 갑자기 나 마사오님이 너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 어 얘 데리고 뭐 하려면은. 네. 그냥 네 취향인 걸로 하지, 뭐, 그러면. 네. 취향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네. 뭐, 한두 편 보시는 분도 아니니까. 나 네. 네. 근데 자꾸 말러님의 엄지척이 자꾸 생각나는데. MUM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은, 네. 아까 전에 이제 민호루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아니, 환상을, 그것도 있지만, 정말로 일어날 것 같은 것 때문에, 또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후자 쪽이어서, 좀 뭔가 이렇게, 정말로, 사쿠라마나가 이렇게 드라마들이 있는 걸 좀 보면 약간 좀 현실 속에 있는 얘기 같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내 취향일 수 있어요. 예, 사쿠라마나 주소 같은 거 가져와서 저 양반한테 팔아. 그럴까요? 어차피 현금 10만 원도 없으니까 그냥 저기 저 아무 때나 가서 팬티 하나 사와서 사쿠라마나 끄라고 좀 버려. 사실은 그냥 네가 입은 건데 이거 사쿠라마나가 입은 거예요 이러면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저처럼 먹어도 안 되고요. 여기 불알 서방처럼 먹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진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아야노 나나 섹서 버추얼 데이터 버추얼이군요. 데이터 버추얼. 어, SVSR 029.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IPZ라고 해야 되나? IPG라고 해야 되나? IPZ라고 하죠. 네. 알아듣기 쉽게. IPZ528. 섹스를 너무 좋아하는 아사노 에미가 누구 에미는 아니죠, 이 사람이. 네. 아사노 에미가 일주일간 자위행위를 해금하고 이성이 날아가 발정난 짐승처럼 섹스. 야 제목 작살나는구만요. 일본 네. 그 아 지금 제목 타이틀 따온 거. 네 제목 타이틀 제목 타이틀이요. 일본 같은 경우 타이틀이 아예 내용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네, 진짜 네. 저번에 이제 AV 오픈이라는 이제 일본의 AV 경연대회가 있어요. 아 경연대회도 있어요? 네 어. 거기에 그 제목이 거의 한 백몇 자가 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회자가 전부 다 읽었어요. 시상식에서 거기에 권이웅 꼭 보내자. 오늘 리더게 캐비넷에서 제목으로 붙인 다음에 권이웅.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아. 하사노 에미 같은 경우는 원래 SOD 사원 시리즈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아, 원래는 사원이었다가 네, 데뷔를 SOG 하신 사원이었다가 경쟁사로 네, 데뷔. 야, 이제 네. 유출이에요. 네, 경쟁사로 이제 데뷔를 해버린 네, 전문 배우로 데뷔를 한 경우죠. 야, 그 정도로 이제 기본 피지컬이 된다는 얘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나중에 빡피디 있을 때 한 번 더 네. 모셔가지고 아예 그냥 방송 하나를 품번으로 특별편으로 만들까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정물님 그냥 같이. 이렇게 하자. 말러님 같이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설명 안 하고 품번만 일단은 끝나는 품번만 얘기하다가 카테고리만 나눠가지고 네. 뭐 이렇게 뭐 미소녀물 네. 뭐 숙녀물 뭐 노년물 뭐 이렇게 네. 나눠가지고 그것도 괜찮아. 대본 메일로 보내줘야 돼. 대본은 팔자 우리가. 그럴까요? 야, 한 5,000원까지 사겠다 사람들이. 어쨌든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아 오늘 정말 녹음이 길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고생해준 호요 PD 진짜 감사드리고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네. 말이 되게 귀하신 분 말을 잘 안 하시네. 이건인 줄 알았어요. 예, 어쨌든 오늘 나와주신 말론님 그리고 위노루님 그리고 아브라섹스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가옥걸 특별편 이렇게 풍부하게 3시간이 넘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편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진짜.